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의 30년 염원인 목포대 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루고 목포역 대개조사업,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도 제대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시 의원 황제 접종 사건, 민주당 입당원서 유출 사건, 보좌진 성폭행과 2차 가해 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하고 현장 소통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시장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장과 소통, 시민 여러분은 특히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뜻대로 하겠습니다.